시작했어. 정면 뭔가 최악 아니야? 그치. 나 이거 끌 수 없어. 좀비 끄면 너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가? 어 괜찮은데? 어때? 밤 바이브야. 너무 무서운데? 이것도 끄자. 아. 그러면 아예 호텔 데르나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를 하나는 하나만 끌까? 저 산화 쪽이 좀. 어 이렇게 할까? 진짜 귀신 같아. 괜찮은데? 이 사람? 안녕. 호텔 데르나의 언니 중 환영. 저희는 안전벨트 인증. 안전벨트 했고요. 안전하게 퇴근도 하고 퇴근 있고요. 중입니다. 네, 퇴근 중입니다. 저쪽이 V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저희도 지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 나는 싶어서. 진짜 눈 왜 저러나? 그치, 완전 번진 것 같지. 일단 오늘 이거 뭐예요? 원수한테 감사 인사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많은 원수분들 와주셔서 정말 그 캔디봉 제트가 정말 너무 빛났어요. 꿈에 캔디봉 나올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원수분이 와주셨고 그리고 시상식에서 이렇게 많은 그 응원소리 들린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정말 많은 원수분이 흔한 일이 아니네요. 너무 감동이었어. 진짜 팬시댑 나정모 사지미. 응. 그거랑 진짜 막 에스올리스의 I.E.S.F. 그 인이어를 크게 들었거든요. 오늘 돌 줄이고 이러니까. 근데도 그걸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시상식인데도.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고 무대 할 때마다 스탠딩에 있는 팬분들을 나는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자주 봐.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 그때 너무 더 많이 너무 힘을 얻어서 너무 재밌게 무대를 했어요. 맞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주세요. 나현씨. 나도 여기서 댓글 볼까? 오 좋아. 좋았어. 나도 댓글을 보고 있겠습니다. 원수에게 얼굴 예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근데 원스 무슨 부위에 봐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저쪽 자, 이쪽 자. 귀여워. 저쪽 자, 이쪽 자. 또 귀여운 척 하냐? 얘는 야, 진짜 원스만 있으면 귀여운 척 한다니까. 저쪽 자, 이쪽 자. 아니야. 자, 자, 자. 아니야. 만에 네, 말할 때는 정말 자연이야. 이쪽 차? 뭔데? 아니야. 아니야. 맞지? 진짜 맞지? 아니야. 뭔데? 아니잖아. 맨날 이러면서. 아니야. 아니잖아. 뭔데? 알았어. 내가 진짜 완전 리얼로 할게. 자신 없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완수한테 반말 쓸게 오늘은. 완수 설레. 내가 뽑은 추추. 난 오늘 인형 뽑기 신이었어. 나는 왜 안 했어? 응? 난 왜 같이 하자고 안 했어? 너는 원래 평소에 그런 거 안 끼잖아. 제일 많이 끼는 거 같은데. 이거 내가 멤버들 뽑아주고 싶다는 거 다 뽑아줬어. 근데 왜 내가 빼고 했어? 아니 너가 그때 안 왔었고 내가 인형 많이 뽑아서 너네 가지고 싶은 사람 가지려는데 네가 안 가져갔잖아. 아니 인형 필요 없어. 나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때 너가 안 왔어. 그 인형 뽑으러 갈 사람 이렇게 했어. 우리가 리허설 끝나고. 몰랐어. 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었어. 맞아. 바보. 추추야. 정윤이 이제 V앱 안 하나 보네. 뭐야? 데려갈 거야. 정윤이가 하는 게 아니라 다현이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응, 다현이가 했던데. 그래? 아 끝났대? 읽어주세요. 산아 어디가? 여기 있어. 해피 버스데이 산아 언제? 이렇게 미리 축하해 준 거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오늘 제일 빨리 하네. 받아보고 팬분이 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인 거지. 아
그 원수랑 그 원수 마음에 사랑이 태어났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오빠가 연예인인 줄 알고 어떤 스태프분이 착각하셨대요. 역시 무슨 무대를 했어요? 오늘 스페셜한 무대였어요. 그래요? 스페셜했어요 오늘? 어디가? 오늘 그거 완전 놀랬어. 나 진짜 대놓고 아니 놀랬어. 너무 생각보다 큰 거야.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여기서 티내면 뭐가 폭주. 폭주가 너무 컸어. 폭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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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놀랐어요. 대통령이 천국이다. 아 지효도 지금 이 브이 보고 있나봐. 근데 캡 어떤 원스가 당 댓글을 캡처해서 보냈는데 귀여운 할머니 나연이래. 뭐야 이게? 헤메 팬분인 것 같아. 저희 할머니가 귀엽긴 하죠. 아 배고파. 뭐 먹을까? 먹자 먹자. 우리도 껴도 돼? 응. 정윤아 우리도 낄게. 곱창? 근데 나 곱창 아 걔가 맛있는 곱창 그거 맛있는 곱창. 그래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야지. 내가 또 그냥 입이 아니고 먹어봐야지. 내가 좀 먹어봐야지. 아니면 정차할 수 있는 곳 없어요, 오빠? 불법이 아닌 곳으로. 있죠? 그러면은 정차하고 조금 더 브이앱을 합시다. 오케이. 안전한 곳에 저희가 차를 세우러. 이거 봐. 약간 차가 너그 완전 심한 거 같지도 않아? 여기 유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 나 요즘 라쿤 키우고 싶어. 라쿤? 라쿤이 뭐야? 라쿤. 너구리 같은 애들 아니야? 어. 그치? 그래서 걔네는 근데 한 마리만 키울 수는 없지. 그래서 카페 가볼고 싶어. 라쿤 카페? 어. 가자! 응. 갈래. 그치. 언제 가? 몰라. 날 잡자. 가자! 나 괜찮을 것 같아. 언니 무서워할 것 같은 거 아니야? 이야! 이럴 것 같아.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시간이 필요한 거지. 잠깐 벨트를 맞아. 빼고 정차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유료 주차장에. 이거 뭔가 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줘봐. 이거 어때? 줘봐 줘봐 줘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완전 딱이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좀 채워보자. 근데 아까 이렇게 돼요? 했더니 완전 될 거 없지? 이렇게 하면 되지. 괜찮아? 어. 약간 거의 좀 이건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치. 원스 보기 뭔가 힘들겠지? 이거 뭔가 이렇게 앞으로 빼고 이렇게 탁
VF 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돼? 카니발? VF 카니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방법을 좋아, 찾아보자. 좋아. 톡톡한 방법이 있을 거야. 오빠 이걸 좀 더 뒤로 할 수 있나? 이거 뒤로 해서 내가 진짜 지금 머리 쓰고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아 잠깐만. 아. 어떻게 할 건데? 끝. 오케이. 안 돼 이거 빼려면 좀 더 아예 눕히거나 해야 좀 이걸 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옛날에. 했었어. 와, 나 진짜 짱이지 않아? 와, 됐다. 와. 아까랑 별. 아니야. 괜찮네? 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네. 아, 나 진짜. 야, 그리고 이걸로 조명 끼는지. 나 진짜 완전 톡톡. 너무 밝은가? 괜찮네. 반대로 해야지. 이렇게. 어때? 괜찮아? 나 이제 사람 된 거다. 그리고 나요. 좀 이자를 뒤로 해볼까? 나 너무 이 글이 작아서 안 보인다. 이걸로 봐야겠다. 좀 뒤로 원래 난 뒤로 갈게. 아 이걸 좀 뒤로 하자. 잠시만요. 어때? 좋아. 오 좋았어.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진짜 짱인 것 같아 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짱이야. 없는 게 낫나? 응. 이게 필터 아예 없는 거야? 응. 어떨 땐 필터 없는 게 괜찮고 어떨 땐 필터 있어야 괜찮을 때 있는데. 조명 때문에. 오늘 진짜 좀 오랜만인가 원스랑 이렇게 무대로 보기? 아니지 진이 있었구나. 그 롯데 있어. 자 그리고 우리 또 팬미팅이 있잖아요. 롯데 팬미팅. 맞아요. 내일 모레인가요? 그쵸?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모레는 팬. 내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일은 스케줄 없어. 내일 스케줄 없다고 있어? 완전. 아 공개가 아니지. 내일 비공개 스케줄 있고요. 비공개 스케줄 두 개 있어요. 그 다음날에 롯데만세점 팬미팅이 있고 그 다음날에 우리가 출국하네. 오빠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귀찮는데. 오빠 그 있겠어? 아 V플러스로 돼 있는 거 같아 지금? 아닐걸? 나도 그냥 들어가줬어. 아 아니네. 아 아까도 나 그럼 착각했나 봐. 아 맞아 아까 것도 나 봤어. 플러스는 네가 그걸 눌러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아니 둘 다 눌렀어. 그래서 둘 다 눌렀는데 아 뭐 왜 여기에 플러스 이게 플러스인 것 같이 보인 거야 라이브가. 그럴 수 있게. 그래서 그 아까 안 꺼도 됐었어. 정현이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정현이 전화 온 거 10분만 하고 가자 그러면. 정현이 전화 왔어. 진짜? 응. 원래 그래? 전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20분까지만 할까? 지금 11분이니까? 그래. 스포 뭐 할까? 스포?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전혀 할 게 없는 거 같아. 나는 안 했는데 하나도. 근데 사실 좀 원스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 좀 빨리 더 오래요 오빠? 정현이가 빨리 오래요? 보여주시나 보다. 저희 10분 안에 갈 거예요. 응. 표정 스포 해달래. 응? 표정 스포. 표정 스포? 맨날 컴백 전마다 했던 거. 오케이. 하나. 잠시만.
어떤 뭐, 어떤 노래 노래에 대해서 아니면은 노래 컨셉이라든가 뭐 분위기라든가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 어때? 오케이. 아무나 너무 어려운데? 노래 노래? 잠깐만 시간을 줘. 됐어? 아 좀 두 개 해야 되지 않아? 두 개 할 거야. 2개 할 거지? 응. 그러면은 셋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거 상관없으니까 하나 하고 두 번째 거 또 하자. 첫 번째 거 하나 하려고 했나? 하나 둘 셋. 다시 아 너무 오글거려. 아 진짜 오글거려. 이게 오글거린다고? 어떤 점이? 하나 둘 셋. 오글거리지 않아? 아니요? 나 안 돼. 나 할 수 있어. 두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도 그러면 다 한 거 아니야? 세 번째? 세 번째 뭔데? 없어? 세 번째 이건가? 이거 아니야? 네, 이거. 이거잖아. 세 번째. 세 번째 그거 뭔데? 결국. 이렇게 표정 스포를 했고요. 저희는 안무 스포를 마지막으로 그만 인사드리고 가길 바보였습니다. 늦게 오면 정연이가 곱창을 같이 안 먹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안무? 배고프거든. 정연이 약간 하나, 밥을. 안무? 둘, 셋, 오케이. 안무? 안무? 안무 스포? 잠깐만. 알았어. 하나, 둘, 셋. 이건 뭐야? 그거 몰라? 몰라? 우리 셋이 연결돼 있잖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정연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가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스포 하나 더 할게요. 내일 되게 재밌는 게 올라올 거예요. 아, 알지. 뭐 올라오는데? 몰라. 안녕.